여기서 잠시 숨을 멈추고 우리는 박정희가 이날 왜 이토록 집요하게 김영삼과 미국에 대하여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이 박정희를 정치공작으로 일삼는 독재자로 생각했듯이 박정희는 김영삼을 사대적 근성을 가진 위선자로 보고 있었다. 박정희는 독재 정권을 혼내준다며 미국의 세계 전략에도 불리한 주한 미군 철수 정책을 들고 나온 카터 미 대통령을 경멸했다. 그는 또 이 카터와 미국의 힘을 믿고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본 김영삼을 더 경멸했다. 박정희는 1979년에 들어와서는 카터와 김영삼에 대한 이런 경멸감을 정책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러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다. 카터가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싸고 돈다고 생각한 박 대통령은 9월부터는 김영삼을 구속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낌새를 눈치챈 미국은 김영삼을 구속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냈다. 9월 15일 글라이스틴 주한미국 대사는 최강수 의전수석을 만나 단도직입적인 긴 대화를 가졌다. 최근에 비밀등급에서 해제되어 공개된 글라이스틴의 국무부 장관 전 보고문서에 따르면 상부의 지시를 받아 말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내 말을 그대로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최수석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글라이스틴 대사는 만약 한국 정부가 행동을 자제하지 않으면 예컨대 김영삼을 구속한다든지 혹은 최근에 카터가 방한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을 구속하면 한국 정부의 이미지는 미국에서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박정희는 외교적으로 점잖게 표현된 이 요청을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자의 협박 정도로 해석했던 것 같다. 바로 이날 문제의 인터뷰 기사가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김영삼 총재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의원직 제명에 단초가 되는 발언을 했다. 9월 24일 여권이 김영삼 제명을 밀어붙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대하여 우리 대사관은 한국 정부 당국의 요인들에게 김영삼 제명은 한미관계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내용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보고했다. 류혁인 정치 담당 수석은 10월 중순에 열리는 연례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하러 브라운 미 국방장관이 오는데 그 전에 김 총재를 구속하면 문제가 확대된다고 대통령을 말려 10월 26일 현재로는 보류된 상태였다. 9월에서 10월 사이에 박 대통령은 미국 정부로부터 김영삼에게 손을 대면 경제적 보복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명시적 협박을 연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9월 27일 미 국무부 홀브룩 차관은 박미안 박동진 외무장관에게 야당에 대한 탄압이란 강한 표현을 쓰면서 정부 내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 대한차관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도록 은행에 지시했다고 통보했다. 미국 정부는 10월 4일에 김영삼의 국회 제명이 있자 국무부 성명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는 주한미국 대사를 소환했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도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10월 13일 미 국무부는 주한미국 대사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글라이스틴이 의회와 접촉했던 바 한국 정치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오직 한 의원만이 우리가 가진 안보상의 지렛대를 이용하여 정치적 자유의 확대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미국 정부는 박 대통령에 대하여 친한적인 의원들도 비판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논리를 항상 되풀이하고 있었다. 10월 13일 벤스 국무장관은 김용식 주미대사를 불러 이 같은 논리를 내세워 가시적 완화 조치가 없으면 한미관계가 심각한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는 박 대통령에게 이 뜻을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10월 18일 연례 안보회의에 참석하러 와있던 브라운 미 국방장관은 카터의 친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전면적인 탄압이 임박했다고 걱정하는 국내외의 인사들을 안심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은 박정희의 오기를 더 건드렸다. 미국 정부가 박정희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은 정보기관의 횡포에 대한 의회의 조사가 진행되고 특히 외국의 국가 원수들에 대한 암살 음모가 폭로되고 있을 때였다. 미국 정부가 개입하여 박정희를 암살하도록 조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점이었다.
박정희의 제거는 한국의 정치 불안을 부를 것이 분명한데 이는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었다. 3년 전에 기자를 만난 글라이스틴은 박정희의 원폭 개발 계획도 1979년 무렵에는 핵 재처리 시설 도입 포기로서 완전히 동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1979년에 김재규는 글라이스틴과 CIA 서울지부장 로버트 브루스터를 특별히 자주 만났다. 미국 측은 온건하고 충직한 김재규를 대화 창구로 삼아 박정희 대통령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런 자리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박정희의 인권 탄압에 대한 미국 측의 불만과 비판을 둘러싼 것이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김재규 정보부장이 자극이나 격려 또는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김재규는 12.6 사건 재판의 항소 이유 보충서에서 이렇게 썼다. 자주 국방이 이상일는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서독 같은 나라도 집단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자주 국방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우스운 것이다. 박정희는 자주 국방을 할 수 없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유신 정권의 수문장은 미국 측 논리에 세뇌됐는지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던 자주 국방 정책을 잠꼬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12.6 무렵 한미 양국의 네 인물 박정희, 김영삼, 김재규, 카터 중에서 세 사람은 한국적 민주주의대 미국식 민주주의의 이념 대치 전선에서 반박편에서 있었다는 얘기다. 인권, 자유, 평등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앞세운 미국식 민주주의 앞에서 주체성에 기초한 박정희의 한국식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한국 내의 야당과 민주화 운동단체들을 박정희의 공격으로부터 비호하기 위하여 주 공격 수역인 김재규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6월 말에 카터 방한을 앞두고는 한 달 사이에 확인된 것만 3번 김재규와 글라이스틴의 대화가 있었다. 최근에 비밀이 해제되어 공개된 문서에서 대화 내용을 부분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한다. 1979년 6월 20일에 주한 미국 대사 글라이스틴이 국무부에 지급으로 보고한 김재규 정보부장과의 면담 내용은 이러했다. 나는 오늘 김 부장을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카터, 박정희 정상회담과 한국 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권 향상을 상징하는 정치적 제스처가 있다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겠다고 말했다. 나는 또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인권 탄압으로 생각될 수 있는 행동을 피해달라고 했다.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로서는 몇 주 전에 있었던 카터 방한 반대 선교사들에 대한 위협, 김대중에 대한 행동의 자유제약, 그리고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회담 이후에 있어야 할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 나는 포드 대통령의 방한 뒤에 있었던 탄압의 예를 들었다. 김재규 부장은 내가 말한 뜻을 확실하게 알아들었다. 6월 26일 카터의 서울 도착을 사흘 앞두고 글라이스틴 대사는 김재규 부장에게 반체제 인사들의 가택 연금 같은 행동은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도쿄에 있던 벤스 국무장관 앞으로 보낸 전문에서 밝히고 있다. 글라이스틴 대사가 마지막으로 김재규를 만난 것은 시해 사건 한 달 전인 9월 26일이었다. 글라이스틴의 보고 전문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가 거의 끝나갈 때 김 부장이 물었다. 한국 경제와 국내 정치의 진행 방향에 대한 대사의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는 앞으로 6달에서 12달 사이에는 침체할 것으로 봅니다. 이 기간에 점차적인 물가 앙등으로 해서 임금 인상에 대한 압력과 정치적인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건전하며 성장을 계속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두 가지 점이 나를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으로서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고 정치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민당 사태를 둘러싼 국회의 공전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관련된 것으로서
평화적인 권력이동입니다. 현재의 헌법과 정치조직으로서는 평화적 권력이동을 다루기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나는 한국의 상황을 이란과 비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란보다도 내부적으로 훨씬 강력하며 공통된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장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습니다. 대사의 이런 분석에 대해서 김재규는 기와의 판단은 매우 정확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권력 이동기나 전쟁과 같은 국내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은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의 안정이며 이는 정부가 확보해야 할 사안입니다. 김재규 부장은 한국 경제와 정치의 변화 전망에 대한 대사의 생각에 대해서 유별난 흥미를 보였다. 그는 정부의 기본적인 통제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다. 김 부장은 박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경제 불황이 그런 불만 축적을 더욱 가속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 걱정하고 있었다. 김재규 부장은 공안기관의 권력 남용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대사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글라이스틴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김재규가 권력 이동과 박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불만의 누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강권 통치에 반대하는 미국 대사의 입장에 동조했다는 점은 그가 미국의 논리에 설득되어 박정희식 통치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1979년 11월 19일 글라이스틴 대사는 국무부에 흥미로운 해명성 전문을 보낸다. 그 요지는 이렇다. 박 대통령의 죽음에 미국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심이 한국에서 끈질기게 나돌고 있다. 일본과 미국 언론은 미국이 박정희 정부를 비판한 것은 쿠데타 음모자들에게 모종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쓰고 있다. 김재규도 앞으로 재판에서 나와 나의 전임자들이 자신에게 박 대통령을 공격하라고 부추겼다는 주장을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한국 내의 어떤 사람들이나 조직들에게 박정희 정권이 1년 이상 유지될지 의심스럽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비난을 듣고 있다. 나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박 대통령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 때문에 한국인들이 우리의 비판을 오해하여 박정희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든지 그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미국이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은 있다.